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5회 이론 시험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유동부채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은 비유동부채죠. 비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말하고요. 자, 비유동부채는 그러지 않는 부채들을 말합니다. 즉, 1년 이후에 상환하기로 한 것들을 말하죠. 자, 퇴직급여 충당금 외에도 좀더 외우셔야 될게 사채.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에 의한 으뜸 상사의 총자산은 얼마인가? 자, 자산만 찾아볼게요. 상품, 미수금, 비품, 받으러움,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지급범하고 선수금은 부채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그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3번,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A로 구분하고 A는 재고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자,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갈 연결이 옳게 된 것은 찾아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함께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재무제표 대표적인 거 재무상태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있어요. 자, 좌측에 보고서 좌측에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 이렇게. 그다음에 중앙에 보고서 명칭과 함께 그 밑에 그 중앙에 보고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에는 손익계산서에는 회계연도 회계기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금액의 단위가 들어가요. 이렇게. 뭐 그래서 원인지 100원인지 1000원인지 이런 게 들어가죠. 따라서 함께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3번 대표자명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회계 처리를 보고 해당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자, 예수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예수금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걸 말하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 그 다음에 뭐 지방소득세, 각종 보험료 이런 걸 말해요. 그거 납부했다 이런 말이니까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작성 방법은 어느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해당 개별 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자, 별지는 이제 별도 용지에 그 기호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을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보충 설명. 자, 주석은 해당되는 보고서를 보는 그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붙인 설명이죠.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의 변경이라든가 새로운 계정 과목을 쓰게 된그 이유 이런 것들을 표시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당기 어음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계정이 지급어음이죠. 이게 부채입니다. 따라서 이게 부채이므로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다 금액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행 금액은 당기 거니까 이거는 이월돼서 넘어온 거고요.
어음대금 상환하지 않아서 2월 돼서 넘어온 거고, 그 다음에 올해 발행한 거는 2월 21일자죠. 이거 붕괴하면 다음과 같이 붕괴가 되죠. 예, 차변의 상품 1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지급어음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붕괴된 거는 우리가 역순으로 다시 말하면 다시 이 T계정에다 쓰는 걸로 말하면, 자, 상품은 상품 계정에다 쓰는 거고, 그렇죠? 상품은 자산 계정에다 이렇게 T계정으로 쓰실 때 차변에 쓰니까 차변에 15만 원 쓰고, 그 상품 15만 원은 뭘로 사왔는지 그 상대의 이름을 보고 어음을 발행해서 사왔다 그럼 지급어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급어음 그 T계정 장부에다가 대변에 쓰니까 대변에 15만 원 쓰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상대 계정 과목에 이름을 써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제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 제자는 상대 계정의 이름이 두개 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즉,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해드리면, 예, 3월 5일자로 지급어음 3만 원을 상환한 겁니다. 상환했는데 계정이 두개 이상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10,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2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거든요. 그러면 상대 계정의 계정 과목이 지금 두개 나오죠. 이렇게 두개 이상이면 제자라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주어진 자료로 단기 기초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3분법임. 3분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3분법은 상품 매매 처리 시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세 개의 계정을 쓰는 거죠. 2월 상품,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이세 개를 이용해서 상품의 매매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2월 상품은 기초하고 기말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매입은 매출 원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매출 원가를 알기 위해서 쓰는 거고, 매출은 말 그대로, 예, 매출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죠. 예, 수익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총 매출이. 그러면 얘가 지금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므로, 밑에 T계정을 잘 봐야 됩니다. 손익이라고 나오고 매입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 매입 반출액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 원가의 공식 어떻게 되냐면,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까지만 쓸게요.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이렇게 매입. 그 다음에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운임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더하고, 운임이 좀 많이 나와요. 재비용에서는. 2급 시험에서. 그 다음에 매입한 후에 반품하거나 환출 및 되누리하는 거는 매입액에서 빼고, 그 다음에 혹시 대금을 빨리 갚아서 할인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할인도 빼죠. 이두개 더하는 데서, 그 다음에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 재고액이 있다 그러면 빼면은 이게 팔려나간 거잖아요. 그럼 얘를 지금 구하라고 그랬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매출원가, 그 다음에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필요하죠. 얘 주어진 자료를 잘 보니까 단기 매입은 4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없고, 지금 반품한 거 있죠? 이게 1,000원은 빼요. 자, 그리고 기말에 팔고 남은 거 2,000원 있죠? 2,000원 빼야 되는 거죠? 이 자리 기말 상품에서 여기 2,000원. 이렇게 써줍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은 매출원가 자료가 있어야지 기초, 예, 상품 재고액을 알 수가 있으므로 매출원가 자료를 알아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이 손익 계정에서 그것을 생각하라 이거요.
자, 매입 매출 이렇게 된 거는 이 매출은 매출액을, 이거는 매출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니까 손익계정 차변, 이거는 수익이니까 손익계정 대변에다 써놓은 거죠. 이 손익계정은 결산 시에 수익과 비용을 마감해서 그 차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매출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이게 매출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5만 원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기를 한번 쓰셔가지고 계산을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13,000원이 나오겠습니다. 매출원가의 공식을 외우세요.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 재고액을 빼면 된다. 그래서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한 거죠. 이번에 9번 보겠습니다. 상품 3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10만 원과 약소금 20만 원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역량으로 오른 것은? 자, 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분개를 한번 해보죠. 상품 3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약소금을 발행하면 이거 지급범이죠? 지급범 20만 원. 자, 그러면은 이거 자산의 증가, 이거 자산의 감소, 이게 부채의 증가죠? 자리가, 예. 자산이 두개 나왔으니까 잘 봐야 돼요. 30만 원어치 증가되고 10만 원어치 감소됐으니까 결국에는 전체 총 자산은 증가된 거죠? 자산이 증가되고 부채가 증가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기말 자산 계정의 잔액이다. 재무 상태표에 당좌 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당좌 자산 체크해서 계산하면 돼요. 현금, 보통예금, 외상 매출금, 받으러미잖아요. 이 하나, 둘, 셋, 네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1번입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네, 그 다음에 비품은 유형자산입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지 빨리 풀수 있어요. 자, 이번에 11번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임차료 미지급분을 계산하다. 이 말은 결산 시까지 발생된 임차료, 이게 비용이거든요. 비용 발생분을 계상했다. 이런 말이고. 이 계상하다는 말은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다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미지급분이라고 쓴 거는 12월 31일까지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아직 지급일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는 그 분을 계상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까지 발생이 됐다면 그 해에, 발생된 해에 수익 비용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비용의 예상입니다. 다른 말로 비용의 발생이라고 그래요. 비용의 발생을 비용의 예상이라고도 합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미지급 비용. 정답 2번입니다. 계속 써볼게요. 수익의 발생, 수익의 예상에서 해야 되는 계정 과목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미수수익.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에 쓰는 계정 과목 선급비용. 자, 이게 비용의 이연이라 하면 올해 비용 처리한 금액 중에서 내년치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이연시켜라 이런 말이죠. 수익의 이연에 쓰는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이 있습니다. 예, 같이 계정 과목 이렇게 같이 암기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 표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거는 자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있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표시하는 건데,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해 관계자가 봐야 되는 것만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 표시돼야 되고, 선수금 표시돼야 되고, 미수금 표시돼야 돼요. 표시하지 말아야 될그
계정으로는 가수금은 표시하면 안 돼요. 이게 부채 계정인데 가수금 또 자산 계정에 속하는 가지급금은 각 계정이므로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고 결산 시에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적어볼게요. 현금 과부족 계정도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회계연도 중에 이세개 계정은 사용을 하다가 결산 시에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예,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 같은 경우는 결산 시까지 온입하기 안 되면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거는 잡입으로 이렇게 대체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다음의 항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기부금, 이자비용, 재해손실, 대손충당금 환입. 정답 4번입니다. 1번, 2번, 2, 3번은 영업의 비용. 이렇게 한 번에 딱 생각이 나십니까? 예. 얘는 채권에 따라 좀 다른데, 해당되는 채권이 기타 채권이다라고 그랬을 때,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다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에서 이렇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예,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은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설정할 금액보다 남아있는 충당금의 잔액이 많을 때, 그 많은 그 잔액을 환입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설정하고자 하는 채권이 기타 채권이라면은 그때는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하고요. 예, 매출 채권이라면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예, 4번 되겠습니다. 예,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2015년 말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인가?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알려면 공식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 그럼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의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시험 볼때 퍼센트로 많이 나와요. 1%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실무 시험 문제 풀 때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자료를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채권의 잔액, 매출 채권 잔액이라고 2억 돼 있죠? 그러면 2억 곱하기 1%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대손 추정률 1% 빼기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 2월 돼서 넘어온 12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정기에 회수 불능했던 그 채권의 금액이 회수됐다고 그러네요. 정기에 대손 처리된 금액이 회수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예, 대손 충당금에다가 플러스해줘요. 예, 대손 충당금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걸 전입이라고 그래요. 다시 들어왔으니까 기존 거하고 합쳐져서 얼마가 됐냐면 140이 됐어요. 그러면 2억에 1% 하면 200이고, 200에서 140만 원 빼서 200만 원만 만들 건데 140만 원이 있으니까 60만 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14번에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매출원가의 공식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이만큼 맞출게요.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자,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운임 같은 재비용이 있다면 이거 더하는 거고, 운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전산액의 2급에서는. 자, 그 다음에 반품을 하거나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애누리 받은 게 있으면 빼고, 그 다음에 할인받은 게 있으면 뺍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두개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이 있으면 이제 빼는 거예요.
자, 대입해볼게요. 150만원. 플러스, 단기 매입액. 300만원어치 매입을 했는데, 매입 시에 운임 발생된 거 20만원 우리가 부담했고, 매입하는 상품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N울이 9만원 받았고 환출 5만원 받았죠. 그래서 이 9만원 빼고 5만원 빼야 돼요. 여기까지 계산하시고, 예, 계산이 됐습니다. 이만큼 팔고 남은 거 마지막에 빼면 되는데 200만원. 자, 계산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정답은 팔려나간 거는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